안녕하세요. 3월 4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정부의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에 따른 정책 모멘텀 소진에 매물 소화가 진행되었고, 이후 반등했으나 코스피는 0.95%, 코스닥은 0.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증시는 미 PC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연휴 앞둔 관망세를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였으나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장 후반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금융감독원장의 밸류업 페널티 시사 발언에 정책 기대감이 재점화되면서 저 PBR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최근 강세 흐름이 지속된 방산주와 헬스케어 관련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현물 ETF 출시 효과와 오는 4월 반감기를 앞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도 우리 기술 투자와 하나 투자 증권 등 관련주가 급등하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PCI 결과와 임시 예산안의 통과, 그리고 AI 모멘텀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은 사상 첫 5,1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1월 PCE는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3%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또한 2월 제조업 PMI와 미시간대 소비 심리는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틀 내내 주요 연준 인사들의 긴축 속도와 관련된 발언이 지속되었고,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74%까지 높아졌습니다. 종목별로는 대리 실적 발표 이후에 31%대 급등을 보이면서 AMD와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엇갈린 제조업 지표 결과를 소화하면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유로존 CPI의 예상 상회에도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 제조업 지표 부진에 조기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했고, 달러는 미 제조업 지표가 16개월 연속 위축세를 지속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중동 리스크 지속 및 오펙플러스의 감산 연장 기대감에 80달러 선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PCE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물가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PMI와 소비 심리도 둔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대래 실적 효과에 따른 AI 반도체 성장 기대가 국내 증시에도 작용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저 PBR과 AI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고용과 파월 의장의 증언, 그리고 중국 양회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결과를 주목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S&P 500선도 처음으로 5,100선을 그냥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2월 한국 수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2월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설 연휴 그리고 중국의 춘절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예상보다는 선방한 결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업일수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13%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평균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 미국과의 차이가 750만 달러 정도로 근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역시 반도체가 돋보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7%.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도 슈퍼사이클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AI 침투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컴퓨터나 디스플레이처럼 IT 전반의 업황의 회복을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공화당 내 경선 윤곽이 나오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로 보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무역에 대해서 한층 더 강한 배타적인 정책을 내놓을 걸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지금 다른 교역국들과 함께 중국을 대체하며 이득을 볼 가능성이 좀 있지만 글로벌 분절화가 커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 장벽을 더 높이게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산 그리고 반도체나 컴퓨터는 대만과 한국산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수입 북이 전환될 경우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이 한 1.3%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글로벌 교역 환경 자체가 악화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한국은행에서는 한국 수출이 주요국이 이제 무역 장벽을 강화시키게 되면 3에서 10% 정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만 관세 높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10%포인트씩 관세를 인상을 하는 보편적인 기본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MS가 곧바로 한국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이 되면서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이 9% 정도를 기록을 할 거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다만 국내 수출에서 지금 미국 존재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연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이 좀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슈퍼화요일에 앞서서 지금 오늘 밤에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이벤트를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 수출은 524억 달러를 기록하며 계절적 요인에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T업황 회복이라든지 최근 미국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설비 투자 지원책 등은 올해 국내 수출의 상방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KB증권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어 연간 수출 증가율이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성에는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권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3월달 채권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3월 월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연간 전망 자료를 통해서 국채금리는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 하락한 이후에 상승해 1분기 말 혹은 2분기 초에 고점을 보이고 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경로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견고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가 되면서 금리가 반등할 위험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 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준과 한국은행 모두 올해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금리 상승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 부분 정상화됐습니다.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폭은 연내 3회로 연준의 전망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상향 추정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연준위원들은 최근에 지표 호주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은 점도표에서 크게 상향 추정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지만은 연준위원들은 작년과 달리 올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회리가 3개월 넘게 지속이 되면서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연초 기관들의 자금 집행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월별 평균 월별 채권형 펀드 잔고를 살펴보면 3월에는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과 미금리의 연동에 한국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상대국이 가운데 견고한 펀더멘털을 보여준 미국과 달리 중국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초기 한국 금리의 변동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2월 금통위에서 6명의 금통위원 중한 명은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찾아내기 노력을 했지만은 시장도 점점 완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금통위원들 생각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초에 과도했던 금리나 기대감은 상당 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연준과 한은은 올해 모두 이제 금리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 상승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임재균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3월 국내 시장 월간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전략 이은택입니다. 3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로 제시합니다. 또한, 업종에서는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 즉 자동차와 금융을 저PB 관련해서는 주목을 유지하며, 엔화가 약세 때는 장기 성장 업종, 우주 게임 AI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에 대해서 저희의 초기 아이디어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중기 아이디어는 후속 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초기인 지금에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수급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엔화와 강한 연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화로 보면은 2월 둘째 주부터 이미 코스피와 저피 비주의 모멘텀이 꺾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는 이미 약세 재료를 반영해서 150엔 저항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향후 엔화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고, FOMC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3월 6일에 있을 베이지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의 경기평가 판단에 따라서 단기 엔화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고, 그때 저피비 관련주들의 모멘텀들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 수급은 금융상품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정부 정책과 금융상품이 결합해서 추가적인 유동성 유입을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에 소부장 펀드, 그리고 2020년 후반에 K뉴딜 펀드 등이 그것입니다. 스타일 측면에선 여전히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 즉 금융과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사이클까지 고려한다면 다른 저피 비주에 비해 실적도 비교적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코스피 PB 밸류업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탑다운적인 결론은 코스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의 PB 밸류업에는 ROE보다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더 중요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효과를 너무 경시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월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엔화 강세와 금융상품 출시 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서는 이제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 자동차와 금융을 이제 주목하며, 그리고 엔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장기 성장 업종인 우주와 게임, 인공지능에 주목하자는 그런 이은택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혼자 보기 아까운 코인 난리지죠. 헌코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티스팀 위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마무리된 점과 2월 비트코인 현물 ETF 전반에 대한 자금 순유입이 본격화된 영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장기와 단기 관점에서 비트코인 ETF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장기적으로는 금 ETF와 비교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비트코인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기 관점에서는요,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감기 전후로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률, 즉 위험 조정 수익률이 급등하는 패턴을 지난 반감기 보였기 때문에 이를 주목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8건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이 신청되어 있는데요. 그중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 기한은 오는 5월 23일입니다. 이에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장 승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합니다. 시장의 기대는 현재 양극화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절반 이하의 승인 확률을 예상하는 반면, 일부 75% 정도의 승인 가능성을 예상하는 쪽도 존재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도 설문조사 결과는 보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같은 경우에는 8개 사중 5개가 코인베이스를 수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10개 운용사 중 8개가 코인베이스를 수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시세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코인베이스를 구성 종목으로 포함하는 ETF의 긍정적 주가 흐름을 기대합니다. 이에 코인베이스의 비중이 ETF 구성 종목이 10% 이상이면서 순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ETF, 아크 핀테크 혁신 ETF를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 MS는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4월 달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 기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아크 핀테크 혁신 ETF인 ARKF를 추천해 드리고, 일드맥스 코인 옵션 인컴 전략으로 ETF인 그런 CONY를 관심 투자하는 그런 이현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ESG 브리프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펠트리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4분기 리뷰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에 따른 셀트리온 헬스케어형 바이오 시밀러 공급량 조절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며 매출액 3,826억 원, 영업이익 18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가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낮은 MCMA IB 매출 비중 증가로 63%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3년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핵심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매출은 계속 지속돼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는 특히 램시마 IB의 글로벌 시장 매출 증가에 맞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램시마 SC와 같은 고수익성 신규 제품 중심 성장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24년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이제 매출액 3.5조 원, 에비타 1.6조 원, 에비타 마진율 40%를 목표하고 있고, 제품별 가이던스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진펜트라 6천억 원, 유플라이마 5천억 원, 램시마 SC 4천억 원, 배그젤마 3천억 원, 기타 제품 1.7조 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병 후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는 이제 총평균법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 소진, 그리고 신규 의약품 생산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합병 후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11.8조 원인데 대부분이 영업권으로 비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권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500억 원씩 1분기, 2분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고객 관계 같은 경우는 2천억 원 규모로 올해 1분기부터 약 9년간 걸쳐서 연간 150억에서 16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레포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3,8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그런 김혜민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1월 스마트폰 판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민입니다. 1월 스마트폰 판매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호조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의 부진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외에는 인디아가 상황이 괜찮고요. 또 중국 외에 원래 기존에 또 쌍둥이였었던 미국이 함께 좀 부진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1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이제 전월 대비해선 7% 감소, 전년 동기 대비해선 0.6%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원래 아이폰 때문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폭이 굉장히 미미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 12%, 그다음에 인디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냈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이 YY로 16%, 미국이 9% 빠진 부분이 이를 상쇄를 시켰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 초기 판매를 양호하지만 중저가 폰이 안 팔리면서 4% 빠졌고, 애플 같은 경우는 2% 빠졌는데 시장 우려 대비해서는 양호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중화 메이커들이 내수 소비 부진 장기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서 판매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스마트폰이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본격 확산은 2025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를 삼성전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로 좀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하드웨어의 개선이 스마트폰의 개선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AI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무궁무진하게 확대가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저전력 경박단소 수요가 강해질 MLCC와 기판 분야에서 수요가 예상되는 삼성전기의 중장기 실적 개선 흐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업 쪽 탑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9,930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7.1%를 감소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IT 부품 중에 탑픽으로 삼성전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 회복과 AI 스마트폰을 본격 확산했다는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창민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쪽이죠. 반도체 장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박주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3E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HBM 대장주와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은 기업들을 모멘텀과 공정 기술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대장주를 살펴보면은 2월 28일 기준 HBM 관련 장비주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이제 전년 대비 2.7% 상승을 했는데요. 2.7배 상승을 했는데요. 기업별 주가 상승 순위를 보면은 1위는 한미반도체로 5.6배, 2위는 PSK홀딩스로 4.8배, 3위는 HPSP로 3.5배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을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또 살펴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규 공정 장비 납품 가능성 있는 업체로는 테크윈과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있으며 향후 고객사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또한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제우스, 마지막 해외 장비 이원화 모멘텀이 있는 업체로는 이오테크닉스와 DI덱스틴이 있습니다. HBM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제 수율입니다. 네요. 따라서 수율 향상을 위한 테스트, 검사 계측, 세정, 어닐리 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테스트 및 계측 검사 장비 업체로는 현재는 KLA, 어드반테스트, 테러다인, 온투이노베이션, 캠텍과 같은 이런 해외 장비사가 주도했던 시장이었지만 한국 업체들이 신규 공정 장비 출시를 하고 이제 기존 제품을 이원화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테스트 장비 업체로는 테크윙, DI, YIK가 있으며 검사 계측 장비 업체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인텍플러스, 넥스틴, 고영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정 장비 업체로는 현재는 TSV 시각 공정을 통해 형성된 1024개의 비아홀의 남은 잔류물을 이제 제거해주는 장비인데요. 이러한 이제 장비는 처음에는 건식 세정을 통해 이제 미세 공정에서 비아홀 안에 있는 잔류물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습식 세정을 통해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따라서 관련 장비 업체로는 건식 세정으로는 PSK홀딩스, 습식으로는 제우스, LTC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HBM3 양산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딩이라든지 어닐링, 세정, 검사, 테스트의 경우에는 한국 장비사들이 주도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HBM 대장주로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HPSP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닷컴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아마존 담당 강성진입니다.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기존 대비 21.9% 상향된 209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바이 의견을 유지합니다. 북미 사업에서의 수익성 개선, AWS의 성장 회복 및 수익성 개선 등을 반영해서 2024년 및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7.2%, 25.1% 상향한 것이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입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을 좀 돌이켜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132억 달러 나와서 1년 전 대비 400% 가까이 늘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 모두 크게 상회한 바 있습니다. 크게 유통과 AWS 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북미 지역에서의 물류 네트워크 완성도가 높아진 영향을 주목할 수 있을 텐데요.
워낙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아마존은 물류 네트워크를 좀 더 좁은 지역 단위로 촘촘하게 배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배송 거리가 단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소비자 만족도도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단위당 매출액 증가에 모두 기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광고 매출도 1년 전에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클라우드 사업인 AWS에서도 영업이익이 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급증했는데요. 그간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고객사들의 비용 최적화에 따른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BMW 등 신규 계약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마존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대략적으로 저희의 전망치 및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계속 확인되고 있는 네트워크 전환에 따른 효과 그리고 성장 속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AWS 사업 등이 영업이익 증가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기존 대비 22.9% 상향된 209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바이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사업에서의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AWS의 성장성 회복 및 수익성 개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 글로벌 ESG 브리프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한 주간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사항과 기후공시 의무화 관련 사항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해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동향 입니다.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확인하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시장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스튜어드십 코드 3번에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기금과 같은 대형 자산 소유자들이 그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영향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일본을 벤치마크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촉진책, 즉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위탁 운용의 기업 가치 제고를 적극적으로 주요 사항으로 제시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시장 내 GPIF와 국내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을 고려할 때 국내 연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기후공시 의무화 관련 사항인데요. 지난주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서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서한에서는 특이하게도 산불이라는 단어가 200번가량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분 92%를 갖고 있는 전력회사 퍼시픽 코프의 100억 달러 규모의 배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연례 서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화재 위험에 유틸리티 업체들은 새로운 화재 위험에 직면하였으며 산불에 대한 전력회사의 책임을 물을 경우에 수익성이 전혀 없거나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점이 기후공시 의무화에 주목을 해야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IFRS, ISSB 기후 관련 공개 표준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위험 평가를 포함하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하게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한 부분들이 재무적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될 예정이고요. 기후공시 의무화로 인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했던 실수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변화와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기업 밸류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